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터팡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심각한 외로쟁이 우리나라에 또 침략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아마 인트로를 좀 무겁게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잡으러 갈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노랑알락 하늘소라는 녀석인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나무를 산채로 뜯어먹으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이만한 구멍까지 뚫어서 나무를 파괴하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이제 들어온 녀석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도 없고 심지어 아직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막 잡아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이거를 번식시켜서 만약에 방생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심각한 생태 교란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말 지금 다행인 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 내륙에서는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고 바로 제주도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잡으려고 지금 바로 제주도로 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제 옷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라삭에서 후드티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핏감 굉장히 오버핏하고요. 후드티만 만들었냐? 아니죠.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바지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만들었냐? 아니죠. 자, 바로 자켓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점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의 브랜드 마크가 달려있고, 근데 후드티는 이거 하나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회색깔도 있습니다. 디자인 이거 하나냐? 아니죠. 이거 아니죠. 계속한 거 괴롭겠네. 디자인이 다른 회색, 검은색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지는 이거 하나냐?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라리류 블랙 카고 팬츠도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색깔 이거 하나인가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과감하게 흰색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모 추리닝 조거 팬츠, 그리고 여기 라사 브랜드 자수로 아주 예쁘게 박아쳐 넣었고, 진짜 마지막, 제가 또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네이비 색깔 셔츠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라사 브랜드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 갈고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노랑알락하는 수잡으로 제주도로 갈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헤헤이, 셔츠에 먼지 묻었네. 여러분, 오늘은 노랑알락 하늘소를 잡으려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살아있는 팽나무를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팽나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알락 하늘소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아직 제주도에만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하는데 오늘 보이는 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치단 두 분 같이 왔어요. 바로 제주도를 지키는 제주도미 그리고 곤충 먹방의 신 자산버버님이랑 까마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우와, 근데 여기 대구 끝내준다. 장어 이런 거 살 것 같은데? 여기가 장어가 많기로 소문 낙금이요? 낙금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야, 여기는 진짜 널리고 널렵겠다. 민물장. 아, 여기 알락하늘소 잡아야지. 자, 사심 채울 뻔했습니다. 이 노랑알락하늘소가 높은 데만 산다면서요? 높은 데 많이 달라붙어 있고 나무 가지 쪽에서 얇은 가지를 갉아먹는 걸 좋아한대요. 하하하, 나쁜 얘기들. 그래서 이제 가지가 위쪽에 많으니까 그런 데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스님이 오늘 6만원 거금을 주고 이 대형 폭충망을 샀습니다. 몇 미터까지 가요? 와, 다 뒤졌다. 근데 이게 개체수가 엄청 많았다가 곤충 하시는 분들한테 소문이 나면은 이제 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내륙으로만 안 데려가기를 바랄 뿐이고 내륙 쪽에 퍼지면 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만 빨리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해치워버린 게 낫지. 이런 작은 줄기를 봐야 되는구나. 쉽지 않겠네요, 찾기가. 와, 이거는 곤충쟁이들이 와서 봐야 됩니다. 곤충 하시는 분들은 작은 애들을 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나 보다. 많이들 잡아가셨나 봐요. 또 이게 생물 유튜버들 특징인데 한 마리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잖아요. 그럼요. 일단 게시를 해야 돼요. 불순이 지금 발견하신 것 같다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셀카 찍고 있어요? 근데 역시 곤충쟁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발.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자, 그리고 웃긴 게 원래 갑충들은 거진 야행성입니다. 사슴벌레나 장수포네이나 야행성인데 얘네들은 주행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전 11시 이후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 한번 보고 없으면은 야간에도 또 애들이 붙어있긴 해서 야간에 한번 또 와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와, 찾기 개빡세겠다. 이게 너무 롯만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일단 이쪽에는 없으면 차라리 포인트 빨리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너편에 더 많다고 하니까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발로 밟았구나. 얘 좀 멀쩡하네.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 뭐야 뭐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 누가 떴어? 이거 닭밥 주려고. 닭밥. 별명이 닭이거든요. 먹는데요. 닮았네. 어머니 너무 크게 웃으실 거 아니야? 이게 아직 살아있네. 이 더듬이 이렇게 하면은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 살살 아직 살아있고. 아, 사람이 많이 와서 지금 어제는 30개 죽었대. 30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금 다른 데서 와서 엄청 많이 주워가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마리 봤는데 챙겼어요? 네, 일단 챙겨 넣어놨어요. 이거 하나 하려고 제주도 왔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거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럼 이거 하나 먹을 거예요? 발에 밟힌 거라도 먹어야지.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기도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나무에 저렇게 뚫어가지고 피해를 주니까 많은 노랑알라 하늘소가 점령을 하면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생태 교란종이 분명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명은 노랑알라 하늘소지만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라 임시 명칭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생물이 아니고 거의 외래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빨리 발견돼서 빨리 죽이는 게 좋습니다. 그나저나 살아있는 거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밤에 또 오면은 호리씨 랜턴 비치면 얘네가 알록달록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더 잘 보일 겁니다. 저희 내기 하나 할까요? 먼저 잡는 사람 뭐 해주길. 그래? 어때요? 먼저 목격해가지고 해가지고 저기 있다 라고까지 해서 다 같이 보면은 1, 2, 3대 정해서 꼴찌가 커피 다 사기. 오케이 찾아야겠다. 이런 씨발. 근데 질문, 바닥에 찌부돼서 죽은 것도 인정이에요? 그거 보는 거 살아있는 거지. 아 합격. 생물 유튜버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충류 뭐 이런 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 많은데 곤충은 딱 막아놔가지고 외국 곤충은 절대 수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외국 곤충이 야생에 있다니까 굉장히 very interesting 하죠. 지금 살살 흔들고 있는데 나무에 큰 피해 안 주고 조심히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계속 가만히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오케이 구라 거짓말이에요? 구라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애들이. 애벌레에서 번데기 됐다가 여기서 성충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랑 포인트는 다 보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출을 해나 봅니다. 이게 정말 많을 때 소문이 안 났을 때는 진짜 개체수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밟힌 거 그거 한 마리 딱 그게 끝이고 우선은 또 다른 포인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를 넓게 조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 곰팡이 분들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이 죽은 팽나무에도 지금 탈출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네. 탈출구가 있네. 얘네가 먹고 살아요 죽은 나무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유충들이 이제 안쪽을 파먹잖아요. 안쪽에 이제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가지로 퍼뜨려야 되는데 그 맥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죽어 있어도 안에는 조금 싱싱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들어간 유충들은 이제 먹고 먹고 사는 거죠. 네. 길가에 있는 팽나무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동심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어릴 때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사슴벌레 있나 없나. 근데 지금 이제 먹으려고 찾고 있네. 키우려고 찾다가 공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인데 여기도 지금 역시나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 이 나무에도 없어요. 아 쉽지 않네. 아 안 보인다. 자 이제 포인트를 이동해서 도로변 나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에도 이 탈출 구멍이 있더라고요. 저런 팽나무 야 여기 있을 수 있겠다. 여기는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라 확대 좀 해서 볼게요. 어디에 있니 여러분 같이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아이고 여기도 천공 있네. 엥?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거의 곰보입니다. 곰보. 아 없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게. 자, 여러분 작은 팽나무인데 여기도 지금 밑에 탈출구멍 있고 나무를 갉아먹은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갉아먹어서 여기가 뺏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갔다라는 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는 이유는 이게 약을 치고 지자체에서 떨어진 거를 주워간대요. 그래서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잡아갔겠죠.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 여러분 지금 모든 거리에 있는 팽나무들을 싹 다 조졌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이쪽 지형 말고 다른 지형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옮겨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쁜 일이야. 그럼요. 범죄가 성공했다는 거. 아 당연하죠. 영상은 아주 좋은 일인데 표정이 한 명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난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대박. 왜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와 사이즈 진짜. 우와 아주 갑자기 땅에 떨어졌죠 방금. 네. 내가 흔들어서 그런가? 날라온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여기로? 네. 자 도망칠 시간 3초 3, 2. 빨라. 야! 근데 사이즈 진짜 크다. 알라카네스보다 훨씬 크네. 와. 우와. 요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턱을 봐야 돼, 턱. 우와. 물리면 미쳤네. 진짜 빵꾸 뚫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걸로 이제 나무를 다 파는 거죠. 그렇죠. 줄기도 쳐먹고. 그러니까 이제 유충 때 안쪽에서 이제 파먹고 살다가 밖으로 이제 탈출공이 엄청 크게 뚫려 있잖아요. 네. 이 큰 턱으로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예쁘게 생겼다. 너무 예쁘고 너무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곤충에서 약간 쉽게 볼 수 없는 색조합이라 그래야 돼. 그리고 또 이게 독이 있을 것 같은데 독은 없습니다. 근데 사이즈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큰데. 소장하고 싶게 생겼어. 아 진짜 소장하고 싶어. 이게 이러니까 곤충쟁이 분들 환장하지. 그러니까 나도 환장하는데. 나도 환장하겠다 보니까. 심지어 생물도감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딱 이 시간대 지금 시간대에 많이 날라온다 했어요. 근데 전화 끊자마자 날라왔어요. 생물도감 최고라니까. 역시 생물도감 미쳤다 이거. 여러분 생물도감 구독 취소 해주세요. 기습 야생까만 구독해주시고 까망이형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다시 바꾼대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멋있다. 하지만 아직 생태교란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교란종 지정은 안 됐죠.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생태교란종만큼 똑같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분명히 지정이 될 겁니다. 오케이 많아지기 전에 퇴치해야죠. 이제 제 버려도 되잖아요.
제가 죽은 것 같아요. 가지고. 어? 아니 일단은 챙길게요 하면서 왜 이렇게 침을 흘리세요? 잠시만 방금 또 날아들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 없었죠, 없었죠. 자, 자. 아, 두 마리. 자, 두 마리. 이게 사이즈가 역시 다 달라요. 이 갑충들의 특징이 유충 때 많이 먹고 크면은 성충 돼서 크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성충이 됐을 때 커지진 않습니다. 있는 것 같다고요? 어디? 100% 없어요.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야. 저거 앞에? 있다. 있다. 아, 잠깐만. 죽어 있다. 얘는 죽은 지 좀 됐네. 우리가 아.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나무만 봤다. 예, 네, 그런가 봐. 그죠? 땅을 안 보고 왔어요. 오, 안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도망가는 거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요. 야 일단. 와, 와 뭐야 뭐야. 3인치. 미쳤다 미쳤어 진짜 대박이다. 오, 바닥을 봐야 되네. 이거 우리 나무만 봤네 지금. 일단 키키 얘네 날아다닐 수 있어서 키 들어가라. 그래 이게 정말 힘들게 고생한다. 저희 진짜 3시간째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굴 다 탔잖아요 지금. 이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니까. 생물 유튜버 이게 너무 최고의 희열이에요 지금. 와 이거 우리 이제 바닥만 보겠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 분명히 날개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곤충쟁이들은 못 들을 리가 없어요. 곤충쟁이는 아니잖아요. 떨어진 건가요? 저요? 저 엄청 많이 키우긴 했어요 곤충. 네. 곤충돼지? 형님 요새 어? 시대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줄리엔 강분이랑 어깨 길이가 크게 차이 아, 안 난대요. 진짜로 형님 한 대 맞으면 얼굴 한 물이라니까요. 코 바로 빠지는 거예요 형님. 한번 때려봐봐. 개 힘들하다 지금. 다들 개 신나가지고 다들 지금 시선 받아. 와 진짜 여러분 와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진짜로 너무 행복해요. 아 난 없었으면 좋겠었는데. 있어요? 어디 왜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 있어요? 와 대박. 어디? 대박 미쳤어. 못 찾는 거 봐.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진짜. 곤충쟁이 아니네. 와. 어 얘는 근데 뻗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약 먹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뻗을 리가 없어요 아무 내상 없이. 이게 사후 경직이 아직 안 온 거 봐서는 방금 죽었는데. 네,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긴 해요. 진짜 약 먹은 거 같아요. 네 약 먹은 거 같아요.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듬이가 바로 뜯어졌어요 잡자마자. 요거는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와 볼게요. 형님 곤충쟁이네. 아, 이걸 봤다고? 봤지. 불스님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거기다 뭐 하세요 형님? 죽어있는 거 한번 붙여봤어. 아 시뮬레이션 돌려봐야지. 지금 여기서 가까이서 봤을 때 아 저기 노랑알락 하늘소가 저렇게 있구나. 근데 좀 멀리서 이제 가볼게요. 높은 데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아 이게 쉽지 않네. 확대해서 이런 건데 여러분 1배로 보세요. 안 보이죠 잘. 그리고 또 살짝 노란빛을 띄어요 나뭇잎이. 그래서 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 마리 바닥에 주셨어요. 바닥에 떨어져 주셨어요. 아이고. 여기 또 없었어요? 없어. 아, 좋아하세요.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 낮에 다 봤고 어우 눈이 다 빨개졌어요 지금. 하도 위를 쳐다보고 집중해가지고. 이따 밤에 헤드랜턴 끼고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면 더 잘 보인다고요. 제가 밤에 와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따 밤에 봐. 라삭라삭. 아휴 개 힘들어. 자, 여러분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요 헤드랜턴을 키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야. 여러분들 이제 바닥도 보셔야 됩니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없죠. 하지만 제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사슴벌레 같은데? 어? 바퀴벌레다. 먹보님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곤충을 먹는 컨텐츠가 준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예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시대요. 진짜 그래서 바퀴벌레 보고 바로 도망가신대요. 근데 얘네 밤에도 비슷하다 낮이랑. 얘네가 밤에 활동을 안 한대요. 하지만 나무 위에 달라붙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거 밤에도 쉽진 않네. 이건 또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나와 제발 나무에 붙어있는 거 한 마리만 보자. 계속 땅에 떨어진 그런 애들만 봐가지고 나무에 붙어있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있어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게 더 좋아요 일부러. 와 나 찾은 줄 알았네. 와, 저 호랑 말코 새끼. 어? 찾았어? 어디? 저기 위에 멀리. 찾았다. 저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있다. 네, 나무에 달려있다. 이야, 달려있다. 아, 근데 진짜 높게 달려있다, 저. 그렇지. 와, 저런 데 달려있냐, 진짜로. 롱신병자네. 어, 여기 올라오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레이저 찍어줄게, 여기. 아, 오케이. 어, 레이저. 툭 쳐서 떨궈야 되나? 야, 이거 쉽지 않다. 어, 없어. 들어갔어. 드디어 이래끼야 나무에 있는 걸 잡았구만. 어 얘도 사이즈 좋아요. 아까 처음에 잡은 큰 사이즈예요. 알락하네소는 턱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 이야. 야 밤에 보니까 이 윤곽이 더 이쁘네. 그러게 완전 와. 그냥 광택이네 광택. 왁스질 했네 이래끼. 어휴 어휴 화낼려고 한 거 봐. 어휴 리바래끼 바로 이 처먹어줄게. 야 떨어져. 날겠다. 이 때려. 한 마리 어디 있어요? 뚜껑이 있어. 아, 괜찮아. 안 다쳤어요, 형? 아, 나 괜찮아. 아니야, 화냈어요.
형님 바퀴벌레 잡으러 가시죠. 어, 근데 여러분 보셨죠? 방금 살짝 떨어졌는데 바로 날라고 날개 펴가지고 으르르 하는 거. 네 마리째. 들어가라. 드디어 남아있는 녀석을 발견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있다. 짜증나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이 녀석들이 살아온 환경이 나무를 파괴하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쁘고 그런데 일단 좀 더 나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큰나무 위주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게 생긴 성충이다 이거. 이거 나 푸들인 줄 알았어요. 이건 스치그마 해도 붓습니다 여러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자 드디어 엑기스 장소 왔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 생물 유튜버들 진짜 먼저 발견하고 싶어가지고. 오 진짜 찾았다. 어디? 따다다 여기 레이저 보세요. 오 나이스. 됐어. 레이저 레이저 잡아요? 레이저 보이죠? 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오 제대로다. 얘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안되겠다 빨리 잡아야 돼.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있어, 있어, 있어. 살살 털어요 살살 털어. 그렇지 떨어. 아, 어, 날라갔어 날라갔어.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네. 일로가 날라갔어. 아 이거는 숲풀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 앞에 한 마리 더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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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오오오 저 한번 잡아봐도 돼요? 네 제가 잡아보고 싶어요. 오 크다 쟤 장난 아니게 크다. 자자자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떨어지게. 아, 아니 애가 날르려 그러더라고. 됐다. 떨어졌다 들어갔다. 오케이. 우와 발 한번 보세요. 발 보이시죠? 발톱. 우와 매달리려고. 이 발톱 미친 거 아니에요? 손톱 안 물려. 오오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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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오 세요 세. 야야 조금만. 우와 야 조금만. 야 조금만 나 안쪽으로. 우와 개세. 손톱 잘랐어요? 살짝 살짝 이거 파이네 손톱 파이네. 이것도 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마리도 제가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 마리도 발견해서 까망이는 흥분해서 빨리 나 잡고 싶어 나 잡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오야 쟤 엄청 커. 얘 진짜 크다. 와 쟤 진짜 커요. 쟤 번데기처럼 붙어 있네. Let's go let's go. 얘네 기동성이 좋아서 떨어지면 바로 날라요. 확 후려쳐야 돼. 더 세게. 어?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내려, 내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역시 아는구만. 와 사이즈 봐 진짜로 미쳤네. 와. 사이즈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 크기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이게 실제로 보면 떡대도 있고 무늬도 그렇고 진짜 위협적입니다. 아 진짜 형님 물리는 거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진짜 막... 그렇지 형님 그렇죠? 무조건 물려. 예. 물려보세요 물려보세요. 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물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오케이 이것도 킵 킵하시오. 오 많아 많아 많아. 더 잡아야지 더 잡아야지. 나한테 더 있어 이거. 손으로 잡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점점 욕심이 커져. 나중에는 바지에서 꺼내고 싶어요. 저기 한 마리 봐 이거. 어디? 오오 얘는 좀 낮게 있네. 얘 내려오는데 지가? 이거 안 되나?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좀만 더. 아 좀만 더 내려야 돼. 아 뒤로 간다 뒤로 간다 후진한다. 그렇지. 야 잡았어, 용감한 잡았어. 거 보소. 야 들이다 들이다 들이다. 그렇지. 어땠어요 수루패스? 너무 아, 멋있었어요 지금. 이거 근데 맛있다. 이거 진짜 손만 기가 막혀. 그리고 얘네가 예민한 게 제가 모르고 손 올라가면서 나무를 확 쳤거든요 한 대. 그러니까 바로 멈추더라고. 그리고 손 올라가니까 바로 뒷걸음 치시더라고. 네. 그때 딱 도망가는 거 잡는 거 더 재밌잖아요. 너무 맛있어. 자 넣어주세요. 들어간다.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여러분 손으로 잡아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곤충 잡는 걸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잡아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말벌 룽가룽가 이래기들이 이거 아주 그냥 흔들면서 하네 이 자식. 자식이 말이야. 잘해. 살려봐. 있다. 인왕은 있어. 거짓말. 아 저기 있다. 와 까마귀는 눈 좋다. 와 진짜 보여. 내가 지금 툭 쳐서 떨구는 그 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안 떨어져. 아 어 떨어질라고 한다. 아 나 올라. 밑에서 쳐야 돼. 여 됐다 됐다 했어. 그렇지 나이스. 까마귀니 진짜 잘 본다. 맨. 아니 근데 아, 역시 확실히 아, 진짜 개 커. 근데 이게 크기 작은 애들이랑 큰 애들이랑 암수 차이도 있나요? 보통 수컷이 작아요. 배가 아, 작습니다. 암컷은 배가 크고 덩치도 크고. 암컷은 배가 넓고 그 다음에 더듬이가 수컷이 조금 더 길어요 몸에 비해서. 그리고 암컷이 더듬이가 조금 짧습니다. 어 킵 들어가라. 찾았어. 에? 거짓말. 와 근데 이거 너무 멀죠. 와 형님 저걸 본 거야? 미쳤는데 진짜로? 저걸 봤다고? 와 저건 못 잡아요. 거리가 여러분 딱 보세요. 너무 멀죠. 저거 나 절대 안 닿아요. 안 보인다 이제. 이제 안 보이죠. 제가 마무리 멘트 치면은 까망이님이 분명 살걸요. 자 여러분 이제 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찾았다. 자 여러분 진짜 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야. 보세요 제가 찾았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포충망을 최대로 늘리고 까망이님을 목마를 태워드려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 유종의미인데 콜라보레이션으로 해봅시다. 둘 셋 보이죠? 보이죠? 까치발 들어드릴까요? 아니 살살 살살. 어, 오케이
와, 저 리치를 이렇게 안 떨어진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어, 떨어졌어. 딴 데로 떨어졌어. 자, 일단 떨궜어. 이쪽으로 우수수 소리 하는데. 어, 여기 있다. 어, 보충마, 보충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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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내가 손으로 잡을게. 저, 야, 불빛 좀 비춰줘요. 그 와중에 떨어진 걸 찾았다고요? 오케이. 와, 이거 잡았어. 야, 스루 패스 아주 좋았어요. 야, 씨. 근데 여기 목에 가시 같은 게 이게 진짜 엄청나다. 날카로워. 와, 날카로워. 장난 아니야. 와, 마지막에 아주 행복하게 잡았습니다, 진짜. 이것도 킵해줄게. 잠시만, 잠시만. 대기, 대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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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포충마. 포충마. 제가 해볼게요, 두 마리 같은데요? 한 마리인가? 대박세다. 해봐. 저 아, 지금 나뭇가지가 있어. 가지가 있어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했더니 조가. 바로 그냥. 멘트 한번 더 쳐? 어, 멘트. 여러분, 오늘 최종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딱 보니까 지금 잡은 게 수컷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암컷입니다. 그러네. 얘가 배가 작네. 그리고 왼쪽 애가 배가 크잖아요. 얘가 수컷? 얘가 암컷.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아, 키. 자. 우와. 들어가라. 자, 여러분, 저 거미는 잡았는데 이제 먹보님이 데려간대요. 그리고 와. 오늘 잡은 조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딱 열 마리. 딱 10마리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벌레 잡고 좋아하는 평균 연령 35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잡았는데 또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까만 형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소량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줘, 형님. 라상 났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6시간의 하이킹 끝에 노랑알랑 하늘소를 잡아왔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녀석은 동남아 태국 등지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율리알락 하늘소 있잖아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거. 그거랑 거의 똑같은 습성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를 파먹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하늘소 같은 경우는 사슴벌레, 애벌레와 비슷하게 썩은 나무를 먹고 사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이 살아있는 나무가 너무 많이 죽게 돼서 곧 있으면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이 9월까지는 아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좀 조지지 않으면 분명히 생태교란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종 지망생들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뒤에 까망형님이 저 촬영을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 까망형님 펜션이에요. 아유, 또 이럴 때만 형님 무빙을 또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제주 현인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료 광고입니다, 여러분. 고마워. 이거 두 마리 두 마리 형님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 너 혼자 다 먹어요. 형은 안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이상한 걸 입에 넣은 기억이 없어. 그래서 오늘 형님이 최초로 요런 거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어떻게 먹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소세지 야채볶음 요런 걸로 해가지고 하늘 쏘야 해가지고 먹을까 했는데 되게 생각해보면 케첩에 버무리고 하면은 본연의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맛을 좀 느끼려고 그냥 튀길 겁니다. 생으로 먹는다고? 그렇죠. 제가 후라이팬을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바로 아무 간 없이 와야 후라이팬. 아, 또 형님 저를 위해서 랩핑을 어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요정도 딱 잠길 때까지 하고. 근데 이 하늘소가 땅콩 맛이 난대요. 근데 땅콩. 얘네가 좀 그럴만도 한게 왜냐면 나무를 갉아먹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땅콩의 향이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낮에 없었나 라고 했는데 생물도감 형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있었는데 못 본 거야. 확실해. 그래, 딱 우리 영상통화 했는데 야 저쪽으로 가봐 이렇게 했었잖아. 어, 그 갔는데 밑에 갑자기 세 마리 떨어진 거예요. 그 영상통화 한 거 못 찍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또 뭐지, 형님 장수풍뎅이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생물도감 형이랑 까망형님이랑. 근데 장수풍뎅이 속이 다 파여있는데 막 걔가 막 부서져가지고 막 좀비 걷고 있대요. 어. 근데 거기서 생도형이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얘네는 중추신경계가 사다리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진짜 대단해. 자, 이제 달궈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오. 우와. 오. 튄다, 튄다. 오, 괜찮은데요?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색이 안 변한다. 진해지는 것 같은데. 오, 그러네. 더 진해지네. 참고로 여러분, 얘네가 지금 색깔이 이래가지고 보면 되게 위협적이고 독충 같잖아요. 근데 사실 독이 있는 하늘소가 아닙니다. 근데 간혹 있잖아요, 하늘소 애벌레 번데기 제가 먹었을 때 목이 부었던 경우가 있어요. 아마존 첫날 가가지고 거기 다른 외국인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먹는 유튜브를 한다, 내가 하니까 뭐 얘를 잡잖아요. 그럼 옆에서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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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하늘소 번데기가 딱 나왔어요. eat, eat 해가지고 이 하늘소 애벌레 원래 먹잖아요. 그래서 뭐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고 나서 봤는데 목에 뭐가 계속 걸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지 해서 하늘소 번데기 껍질이 붙었나 해가지고 브린이만 살짝 물어요. 브린이 또 박사잖아요. 브린 물어봤어요. 브린이 혹시 이거 붙었는데 이게 뭐예요? 어, 팡님 목이 부은 걸 수도 있어요. 아마 24시간이면 목이 부어서 기도가 막혀 죽을 거예요. 아, 제가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 붓는 거 맞았어. 아, 진짜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냥 한 6시간 뒤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곤충 드실 때도 항상 이거 반응해야 돼요. 저 제주도 비행기에서 이제 거품 막 물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 좋지. 구독자도 집에 가잖아. 아, 제발 누가 찍어주라고.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잠잠해졌는데 냄새는 생각보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거 먹기에는 너무 크다. 일단 바삭 한번 튀겨줄게요.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매킹 위에 올려가지고 기름을 좀 빼줄게요. 근데 특유의 곤충 냄새가 안 나요. 원래 곤충을 튀기면은 나는 특유의 곤충 냄새가 있거든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메뚜기 작은 거는 맛있게 고소해요. 왜냐면 살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방앗개비비 막 큰 거 있죠. 10cm짜리. 이런 거는 엉덩이 쪽에서 습습한 그 텁텁하고 막 그런. 형님 표정 지금 벌써 겁먹었네? 무섭다, 씨. 색깔이 지금 좀 탁해졌죠, 여러분? 다 익었습니다, 완전히. 맛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노딱이 안 붙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 무료 광고 아니에요? 유료 광고였네요. 하늘에서 먹으면 홍보해드릴게요. 자, 먹어볼게요. 자, 아니, 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형님. 고소해요, 냄새는. 식용유 냄새. 식용유 냄새인데, 거기에 그 고소함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저는 약간 그 땅콩 느낌 나요. 나무 향 나는데? 자, 여러분, 바로 먹겠습니다. 초베르! 초베르! 혀까지 됐거든요. 아무 말 안 나요. 와. 아니, 다음을 진짜 진심으로 식은땀 흘리네. 초베르? 어떤 맛이냐면 지금 제 손에 있거든요. 정훈아 너무 더러우니까 확대하지 말아줘. 자,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지금 잔해물이 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잘 튀겨가지고 진적하지 않고 그냥 바자자작해져. 어.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헛구역질 소리에 나도 놀래서 뱉은 거예요. 헛구역질 너무 심하게 할까? 아, 나도 모르게 이거 정말 독충이다. 형 어떤 맛이에요? 설명해주세요. 상상했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객광고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상상을 할 때부터 구역질이 나와요. 내가 아는 형님이 맞나 싶은 거 방금 뭔가 들어왔죠. 악령 같은 거 들어왔죠. 맞아, 맞아. 갑자기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은 먹어봐야 아는 거라고. 이거는 그냥 조금만 더 한번 씹어봅시다. 노력을 좀 해볼게. 프로다. 형님 프로예요. 프로예요. 프로. 우리 프로. 우리 프로다. 우리 프로. 그리고 형님 변신하면서 화면 이탈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더 좋아하세요. 바로 형님 저기 뛰쳐나가서 여기 벽 뚫고 나가려고 막 프로가 아니었네. 딱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앵글 안에 있잖아. 아, 야, 여기 아, 안에. 그렇죠. 그럼요. 자, 치얼스. 좋은 일 했습니다. 좋은 일 했어요. 외래 해충이기 때문에 초베르.